고양이.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장 선생님 김수연입니다. 동물들은 여러 가지 소리를 내지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새가 어떤 소리를 내나요? 제가 동물 소리를 들려주면 학생들이 한국어로 동물 소리를 적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적어보세요. 무슨 동물일까요? 네, 닭입니다. 학생들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한국어로는 꼬끼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네, 돼지입니다. 학생들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한국어로는 꿀꿀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네, 소입니다. 학생들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한국어로는 음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네, 호랑이입니다. 학생들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한국어로는 어흥이라고 표현합니다. 동물 소리가 나오는 노래를 배워볼까요? 여러분들도 동물 소리를 내면서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단창 속에는 암탉이 문간 옆에는 오리가 대나무 밑에 소가 나무 위에는 참새가 구두망 위엔 고양이 마당 위에는 돼지가 집 뒤에는 호랑이 한국어에는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가 많습니다. 동물 소리는 그 의성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주위의 동물들을 보면 한국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